멘탈 포라멘 사이에 있는 아주 전치부 리지는 구강 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주 강력한 무기를 하나 갖고 있죠. 구치부 높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뭐 숏 임플란트를 할까 아니면 두 개의 틸티드 임플란트를 넣어서 올온 5 할까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28번째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환자분은 그림과 같이 풀마우스 케이스입니다. 근데 되게 젊으세요. 55세 여성분이시고요. 다 건강하신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악 풀덴처를 하고 계시면 제작이 많이 힘드시겠죠. 벌써 뭐 여러 번 임플란트를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계속 망설이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파노라마 상태에서 보시면 뭐 그저 그런 상태입니다. 그죠? 특히나 상악보다 하악에 대한 임플란트라면 그렇게 얇게 보이진 않은 그런 케이스인데요. 근데 CT를 보시면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치부 쪽은 조금 이제 리지 위스트가 있긴 하지만 멘탈 포라멘 사이에 있는 아주 전치부 리지는 구강 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 뭐 이런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주 강력한 무기를 하나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런 띠니지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구치부 높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뭐 숏 임플란트를 할까 아니면 두 개의 틸티드 임플란트를 넣어서 올온 5 할까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주 라이브 서질에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